경북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주요 인사와 도내 여성기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8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제8회 경북 여성기업인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도내 여성기업인 1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자리 창출 촉진대회 경과 보고와 신년 음악회 등으로 구성돼 도내 여성 기업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특히 경산지회와 구미지회가 일자리 창출 우수지회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패를 수여받았습니다. 경북 여성기업인협의회는 도내 여성기업인들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여성기업인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됐으며 현재 중소제조업 여성 CEO 167명으로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무경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장은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고, 올해도 취직 좀 하자라는 경상북도의 모토에 맞춰 여성 창업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